컬처마켓인 동선로 원래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 저번에 우리 그 예산 추경할 때 우리 김태호 의원이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 왜 하냐고 막 질의하고 했는데 행사는 했는데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그래가 상권 활성화 좀 됐어요? 일단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상권 활성화 이거 다 하나를 했다고 상권 활성화가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기점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국 플랜에 녹여서 지금부터는 그 예산을 경제국으로 넘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에는 이제 컬처마켓 동순로 예산이 저희 국에 이제 일단 근데 그러면 원래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예, 예. 편성되진 않았지만. 그 결국은 우리 그 김태호 의원 지리대로 그냥 한 번하고 끝나서 그 그냥 8천만 원 날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날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경제국에 경제까지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아니 그러면 그거 추진한다는 게 그 예산이 경제국적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 건가요? 자체가 제국에서 하는 건 끝이라는 얘기지. 이 사업 자체가 끝 종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컬처인 동순로 사업을 그대로 경제국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조금 문화 예술 측면에서 저희가 인발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거. 근데 이게 경제국으로 넘긴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사업 결과 성과 분석을 통해서 동성화 활성화 프로젝트 동성로 프로젝트에 녹여가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행사 내용을 보시면 예. 뭐 우리 다른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 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 몇 명 온다고 해갖고 그게 어떻게 동성로가 활성화 됩니까? 우리 국장님 시내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동선로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요? 예. 왜 자주 나갑니까? 네. 이쪽 그 대구역 앞쪽에 그 교동 쪽하고 예. 저 대구 백화점 쪽하고 상권 차이가 엄청나게 안 나요? 그렇죠. 대구가 교동 교동 쪽에는 굉장히 지금 그 옛날에는 죽어 있다가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 돼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동은 일단 뭐 시장도 끼고 있고 어떤 그 마켓도 좀 선호하는 마켓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쪽은 다 죽은 네. 동네였고 네. 대백이나 그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예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보석 주얼이 생기고 뭔가 이게 수요자 맞추면 마켓이 많이. 결국은 동성로가 활성화되려 그러면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백이 문을 닫으면 결정이 그게 가장 크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뭐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상권이 없어지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활성화하는 거지. 아 이래서 행사 한번 동성로에서 한다고 해갖고 그게 동성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무신사라고 아세요? 예. 네. 그 동성로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 젊은 층이 유입되고 또 거기에 젊은 층이 유입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시에서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 올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행사 한번 한다고 해야 뭐 동성도 활성화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했고요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최종 타겟은 상권 활성화니까 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경제국에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러면 국장님 정리를 그러면 경제국이 하든 뭐든지 아까도 네. 그랬지만은 사업하기 전에 네.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해야죠. 작년에 그 우리 추경할 때 그것도 보냈는데 추경할 때 급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빼자고 그만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래 경제국으로 한번 하고 경제국으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설문조사들이 받고 예 반응을 들어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 높은 걸 왜 그러면 네. 다른 국에 왜 넘겨줍니까?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당초에 동성 프로젝트의 그 큰 목적이 이제 상권 활성화 됐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인생경제가 있다 보니 이 사업이 그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승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업 하나 가지고 동승로 활성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승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괜히 그 이래선 사업에 돈만 8천만 원씩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활성화 현장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